일요일 오후 동남강변. 사람들은 여유롭게 파라솔 의자에 앉아 강을 바라보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간식을 먹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일요일이면 늘 찾아오는 평화로운 강변의 풍경이었다. 어? 저기 왜 저러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평화로운 공간에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할 만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어? 파라솔 의자에 앉은 사람들도 돗자리를 펼친 가족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봤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곳에는 멀쩡히 강변에 앉아 휴일을 즐기던 일행 셋이 갑자기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허둥대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허공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던 세 사람은 그 채로 온몸에서 부르스름한 액체를 쏟아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의 몸이 손톱만큼의 크기로 잘게 쪼개져 강변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로 쏟아져 내렸다. 어?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혼비백산에 자리를 떴고 바닥에 떨어진 사체 조각들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날 저녁, 휴일임에도 늦게까지 신당에서 일을 한 박수무당 이길도는 조수 한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단골 식당에 갔다. 언제나처럼 백반을 시켜 먹으려는데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이길도의 눈과 귀가 TV로 쏠렸다. 어? 저거 뭐야? 이길도는 막 나온 밥을 뜨지도 못하고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맞은편에 앉은 한이도 마찬가지였다. 아, 저 사람들 혹시... 이길도의 말에 한이의 눈동자가 매우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다. 맞아요. 저 사람들 우리처럼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죽이는 솜씨를 보아하니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여기까지 와서 동족에게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이길도가 TV에 한참이나 고정했던 시선을 거두고 밥을 뜨려는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도 뉴스 보셨군요. 이길도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무속연구소 소장 오치환이었다. 그는 동남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길도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아무래도 우리 동남시에 또 악귀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데 악귀가 아니고서야 어찌 사람을 허공에 띄어서 조각을 내겠는가?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길도는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이번 일 좀 맡아주게. 자네가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 뭐 그러자나도 관심을 갖고 있던 중입니다. 지난번처럼 수고비도 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오치환과의 통화를 마친 이길도는 앞에 앉은 한이를 보고 씩 웃었다. 한이야, 나쁜 일 하네?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그래도 여기 지구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긴 있네. 자중하세요. 괜히 나대다가 정체 탈론하면 큰일 나요.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해서 백반까지 먹으면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데. 이길도는 자신감에 넘쳐 다시 한번 크게 웃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동남강변으로 간 이길도는 무복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무당조수 한이는 바닥에 앉아 장구를 쳐주었다.
한참 춤사위를 이어가던 이길도가 쓱 주변에 냄새를 맡았다. 냄새가 나는구만. 크로타의 냄새가. 옆에 있던 한이도 고개를 까닥거렸다. 맞아요.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여기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 모두 크레타인이라고 나와요. 오랜만이군. 크로타인들의 사건을 맡기는. 희길도는 고개를 들어 깜깜한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바라봤다. 저 멀리서 너희들이 왔다 이거지? 희길도는 본국에 연락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이길도는 한이의 머리를 열었다. 한이는 크로타 행성에서 지구로 올 때 이길도가 데려온 안드로이드 로봇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본국과 연락을 취하는 송수신기였다. 인간으로 보였던 한이의 머리가 열리자 거기에서 작은 안테나 같은 것이 나왔다. 본부, 여기는 이길도. 이길도가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자 상대 쪽에서 답변이 왔다. 고생이 많다. 11번 요원, 동남시에서 무당으로 이장하고 산 지 이제 얼마나 되었나? 이길도는 자신의 본명인 기르도와 미쿤이 대신 넘버 11으로 불렸다. 그의 번호를 부른 이는 크로타 본국의 정보원장 기세티였다. 벌써 이곳 시간으로 10년입니다. 크로타에서는 1년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사고친 놈 누굽니까? 오세나라는 녀석인데 크로타에서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치던 중 밀고에 의해 붙잡혀 냉동감옥에서 3년 정도 복역했다. 아, 모세나? 모세나라면 이길도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길도가 크로타 정보국에서 일할 때 녀석과 여러 번 부딪힌 적이 있었고 감옥에 넣기까지 했다. 증거물 충분으로 금방 감옥을 나온 모세나와 싸움을 벌인 적도 있는 이길도였다. 정보원장 기세티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모세나 이 친구가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냉동감옥에서 탈옥해 크로타 박 우주로 도망쳤다. 우리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자신을 밀고하고 후안이 두려워 지구로 도망친 부하 넷을 추적했다. 그들 중 셋은 너도 알다시피 이미 숨을 거두었고 나머지 하나는 동남시에서 유명한 의사로 살고 있는 미르춥이라는 친구다. 의사라는 말에 이길도가 무릎을 탁 쳤다. 아, 나도 직업 그걸로 선택할 걸. 아쉽네요. 의사면 돈도 더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11번. 완전히 지구인이 된 것 같구나. 멋지다. 뭐 멋지기까지야. 그런데 그 의사한다는 미르춥이라는 친구 한국 이름하고 주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포악한 모세나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 되도록이면 크로타 법원에 증인이 되어진 미르춥이는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길도는 크로타 정보원장 기세티에게 미르춥이가 사용하는 한국식 이름과 주소를 받았다. 이름은 지정국. 외과 의사 중 세계 1등. 신의 손이라고 불린다. 못 고친 환자가 없고. 당연히 그렇겠지. 크로타인이라면 지구인 정도야 쉽게 고치지. 그럼 이제 지정국이란 사람을 찾아가는 건가요? 정보원장 기세티와의 통신이 끝난 뒤 전원을 충전하고 돌아온 한이가 이길도 옆으로 와 물었다. 글쎄, 일단 지정국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그 주변을 감시해야 하는데. 범죄자 모세나가 접근하면 잡으시게요? 그래, 바로 그거야. 무슨 일인지 이길도가 빤히 한이를 쳐다봤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불안하게? 한이야, 너 의사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해? 한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쉼 없이 깜빡거렸다. 이길도의 지시를 받은 한이는
한껏 치장을 하고 지장국을 찾아갔다. 이길도는 하니에게 절대 크로타에서 온 안드로이드임을 눈치 못 채게 할 것과 지정국을 남자친구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런 미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니는 지구상의 모든 연애 관련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돌렸다. 아, 일단 외모는 이 정도면 베스트고. 하니는 언제든 얼굴이나 몸을 변형시킬 수 있었다. 이길도는 본인의 취향대로 하니를 잘나가는 아이돌 스타일로 변형시켜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냄새. 좋은 냄새가 나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니는 몸에 향수를 뿌렸다. 외과 의사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아닌가? 실제 지구인이라면 그렇지만 지정국은 크로타 출신이라 헷갈리네. 아무튼 부드러운 여자로 세팅. 하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정국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하니는 지정국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밟아 그가 들어간 지아빠 옆자리에 앉았다. 어머, 혹시 지정국 선생님 아니세요? 지정국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하니와 눈을 맞췄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우신 숙녀분은 누구신지? 생각보다 느끼한 남자였다. 저 선생님 팬이에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고요. 하니는 제멋대로 꾸며댔지만 지정국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했다. 아, 외모와 직업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괜찮으시면 내가 한 잔 사고 싶은데. 지정국은 바텐더를 시켜 하니에게 화려한 색의 칵테일을 대접했다. 실은 내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머리가 아픈 참이었는데 이렇게 하니 씨를 만나니 잠시나마 그 일이 잊혀지는군요. 지정국은 하니에게 소개말을 털어놓았다. 이 사람도 같이 지구로 도망쳐온 동료들이 모세나에 의해 죽은 걸 알고 있는 모양이네. 하긴 TV에서 그렇게 떠들어댔으니. 하니는 이길도가 시킨 대로 아는 척하지 않고 그와 친해지려 노력했다. 하니의 목표는 항상 그의 옆을 지키다 모세나가 나타나면 그를 보호하고 이길도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눈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보석같이 빛나네요. 지정국이 그윽한 눈길로 하니를 바라봤다. 생각보다 빠른 진전이었다. 아마 지금도 모세나는 지정국의 위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걸 감안하면 좋은 상황이었다. 감사해요. 하니가 호응하자 지정국은 한 발 더 다가왔다. 초면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나 내일부터 휴가인데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아, 휴가시구나. 좋죠. 하니는 적극 호응했고 두 사람은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니는 이길도에게 지정국과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좋았어, 하니. 생각보다 실력 좋은데? 앞으로도 미인계 자주 써먹어야겠어. 아니요. 제 체질 아니에요. 제가 전투로봇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요. 하하, 그런가? 너무 미모가 출중해서 가끔 있는단 말이야. 이길도는 흡족한 듯 하니를 보고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정국과 붙어있으라고 지시했다.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남았어. 모세나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그놈 성격이 급하고 포악하니까 오늘 밤만 아니길 바랄 뿐이다.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정국을 만나러 동남백화점 앞으로 나갔다. 지정국은 고급 세단을 몰고 와 하니 앞에 세웠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있는 겁니다. 지정국은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을 하며 동승자석에 하늘을 태웠다. 생각보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인가? 한이는 운전을 하고 있는 지정국을 빤히 쳐다봤다. 그날 밤 며칠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고했던 한이가 희길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어? 무슨 일이야?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이길도가 놀라 일어났다. 하, 짜증나. 한이는 일찍 집으로 돌아온 이유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하, 그게 지정국한테 안드로이드인 거 들키고 말았어요. 하, 어쩌다. 이길도는 안타깝다는 듯 한이를 바라봤다.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날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내 몸에서 금속 냄새가 난대요. 안드로이드 특유의. 다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한이가 좌절하며 푹 고개를 떨궜다. 이길도가 한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위로했다. 괜찮아.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모세나가 날 알아볼까 봐 뒤로 빠져 있었는데 이젠 방법이 없다. 내가 지정국 만나서 현 상황을 설명해야겠어. 한동안 대답이 없던 한이가 갑자기 클클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힘이 세상에 없는 지정국을 네가 어떻게 만날 건데? 깜짝 놀라 한이 쪽으로 고개를 돌린 이길도는 그제야 한이가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길도가 다급히 물러섰지만 한이가 바로 레이저 광선을 쏘았다. 한이의 검지손가락에서 나온 광선이었다. 이길도는 소파 뒤로 피한 뒤 몸을 굴려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있는 레이저건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걸 찾고 있나? 한이가 뒷주머니에 숨겼던 레이저건을 꺼내 좌우로 흔들었다. 한이야, 정신 차려. 지금 너 원격으로 조종되고 있어. 모세나한테 내가 네 주인이라고. 그게 먹힐 것 같아? 멍청한 녀석. 한이는 다시 레이저를 쏘았고 이길도는 가까스로 레이저를 피해 현관 밖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재빨리 자신의 자동차로 달려갔다. 뒤에서 한이가 쫓아오며 연신 레이저를 쏘았다. 조금만 더. 가까스로 자동차 문을 연 이길도는 앞좌석 콘솔 박스에서 채찍을 꺼냈다. 그리고 모세나의 조종을 받는 한이와 맞섰다. 네가 나한테 될 것 같아? 한이가 레이저를 쏘자 이길도는 현란하게 전기 채찍을 휘둘러 다 막아냈다. 그리고 길게 채찍을 뻗어 한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틈에 이길도는 한이에게 달려가 그녀 목 뒤에 있는 점 모양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풍선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한이는 그대로 멈춰버렸다. 모세나에게 보기 좋게 당한 이길도는 한이를 새로 세팅해 일으켰다. 한이의 기록을 살피면 모세나가 어디에 숨어서 한이를 조종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위치를 추적해보니 모세나가 현재 있는 곳은 용화산에 있는 사찰 용화사였다. 아니 이런, 이제 지구에서 승려로 살 셈인 건가? 지정국은 이미 네팔을 조종해 죽여버린 것 같고 그럼 내가 다음 타겟이라는 건데. 이길도는 자신이 모세나와의 머리 싸움에서 완전히 졌다고 판단했다. 한이를 투입했으나 먼저 지정국을 확보한 모세나에게 노란하고 말았다. 머리가 안 되면 근성으로 이겨내야지. 이길도는 모세나가 치러 오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바삐 용화사로 향했다. 하지만 모세나는 이길도가 용화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떡하니 그 앞에 나타났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이 봉을 들고 서 있었다. 보아하니 보세나에게 뇌파를 장악당해 조종을 받는 듯했다. 지구인의 정신을 뺏는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이길도는 손에는 레이저건을, 허리에는 채찍을 찬 채로 스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세나를 노려봤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상대하려면 여기 있는 스님 몇인 죽어나갈 텐데. 박스무당이 스님들을 죽였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구만. 모세나가 여유롭게 손짓을 하자 나무봉을 든 스님들이 무서운 기세로 이길도에게 달려왔다. 이길도는 뒤로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산 아래쪽으로 쫓겨 내려가자 모세나가 공중으로 날아올라 지상에 있는 이길도에게 레이저를 쏘았다. 이런! 이길도는 레이저를 피해 자신도 날아올랐다. 이길도 이 녀석, 예전에 날 무척이나 괴롭혔지. 네가 여기 있을 줄이야. 널 죽이고 이 동남시를 내가 접수해야겠다. 모세나는 과거에 복수라도 하려는 듯 이길도에게 전속력으로 날아왔다. 그대로 받아버리려는 듯 보였다. 이길도는 허공에 뜬 채로 채찍을 꺼내들었다. 가까이 왔을 때 이걸로 녀석의 몸을 휘감는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다. 아래에 있던 스님들이 봉을 버리고 이길도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뭐야? 스님들의 난데없는 공격에 이길도가 정신을 못 차린 사이 보세나가 날아와 그대로 이길도를 받아버렸다. 충격을 받은 이길도는 멀리 떨어진 숲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길도의 흐릿한 시야에 득달같이 날아오는 보세나의 모습이 보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당하겠는데. 하지만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휙 날아와 이길도의 몸을 채워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날았다. 이길도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보니 한이였다. 아니, 한이야. 너 아직 자체 수리 중이잖아.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요. 이럴 줄 알고 왔지. 한이는 이길도를 계곡 옆에 내려놓고 왔던 길을 날아 오세나 쪽으로 갔다. 이길도는 바위 위에서 호흡을 고르며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한이가 밀리는 것 같은데? 한이의 거친 호흡이 멀리서도 들렸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이길도는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대신 스님들이 있던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 봉을 잡은 스님들이 길목을 지키고 막았지만 이길도는 스님들을 살짝 뛰어넘은 뒤 한이와 한창 싸움에 열중하고 있는 모세나를 올려다봤다. 저놈이 날 못 보게 각도를 줄여야 돼. 이길도는 공중에 떠있는 모세나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잡은 뒤 위로 솟구쳐 오르며 하늘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발 아래쪽이라 미처 이길도의 움직임을 눈치 못 챈 모세나는 전기 채찍에 감전되어 아래로 추락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세나를 향해 한이가 머리에 하고 있던 금속핀을 뽑아 던졌다. 그것은 날아가면서 붉은 빛을 내더니 모세나에게 닿자마자 폭발했다. 모세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모세나를 해치운 이길도는 그에게 예속되었던 스님들의 정신을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무속연구소 소장 오치환에게 용화사 앞에서 스님들을 제물로 삼고 있던 악기를 해치웠노라고 보고했다. 그렇다 정보원장 기세티에게도 연락해 모세나를 완전히 제거했음을 알렸다. 휴, 이제 일 다 끝났네. 한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길도는 소파에서 편히 맥주를 마시며 옆에 앉은 한이를 지그시 보았다. 왜 그러세요? 오늘 밤 여자친구 모두 어때? 싫은데요? 한이의 대답에 이길도는 깜짝 놀랐다. 내 명령인데 안 돼? 저도 생각이 있는 안드로이드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계가 꼬이면 일 제대로 못해요. 그럼 전 이만.
환희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에휴, 심심한데 나 지군이랑 결혼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길도는 목이 타는지 냉장고로 가 캔맥주 꾸러미를 통째로 가져왔다. 이거라도 마시면서 외로움을 잊어보자. 이길도는 홀로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었다.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봄밤이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